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시장 올랐습니다. 오늘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전일에 미증시가 폭등을 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다우지수가 8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이제 백악관과 상원에 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전격 합의가 됐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막판에 올려 세우면서 양시장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1600선 탈환을 하더니 오늘은 1700선을 회복해 내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이틀 연속 올라주면서 500선 회복을 해주면서 505.6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5% 넘게 오르면서 오늘 마감을 해줬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증권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증권주들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오늘도 항공주들이 그동안 급락했던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오늘 결과는 어떠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저희가 9시까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니까 전화문자 활용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빠르게 종목 점수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의도 막판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일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장이었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어제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이 빨간색 넥타이를 매서였을까요? 정재훈 전문위원과 일단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넥타이를 보니까 알쏭달쏭 검정색 넥타이 하셔가지고 내일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에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보시면서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고 종목 상담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전화 문자 활용하셔서 지금부터 빠르게 연락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니까 빠른 연락 부탁드릴게요. 전화 02-3153-1611번, 1612번, 문자 샵 0082번 이렇게 두 가지 수단으로 연락 주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신 걸로 전화 문자 활용해서 지금부터 저희 쪽으로 종목 상담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카톡방도 늘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검색해서 입장해 보신 다음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미 입장해 계시는 투자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카카오톡방에서 종목 상담은 안 되나요? 라고 어제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가 좀 새롭게 개편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방송할 때 카카오톡에 올려주신 종목들도 봐드릴 건데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전화하고 문자, 유튜브 통해서만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린다는 점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전문위원의 유튜브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이렇게 다섯 글자를 검색하시면은 정재현 전문위원께서 채널을 개설해 놓은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일단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정재훈 전문위원이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만의 종목 분석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상으로 무료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방송 이외에 정재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많이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 시작해보기 전에 일단은 정재훈 전문위원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소개를 해드려야 돼서 정재훈 전문위원 다시 잠깐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매주 일요일 날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3월 마지막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일요일에는 아마 4월 달 투자 전략에 좀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료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은요. 유튜브에서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게 되면 채널이 나와요. 그곳에 구독 신청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종 모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알림 설정이거든요. 그걸 한번 눌러 놓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거나 했을 때 알림이 뜹니다. 그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할 때에도 그 알림이 뜹니다. 그럼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진행을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시장 대응 전략과 함께 4월 시장에 대해서 함께 전망해 보는 시간 갖는다라고 하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주식 잔소리 채널에서 함께 해보시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보고 시청자분들 종목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봐드릴게요. 일단 오늘 시장이 양시장에 5%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더 올라주기를 바랬는데 일단은 장중에 살짝 상승폭을 줄여내더니 그래도 막판에는 다시 올려 세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1700선 오늘은 회복을 했네요. 내일 시장에 약간 조정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시장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드려볼까요? 시장이 원체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 장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양매도예요. 코스닥 시장 장 막판에 기관 쪽에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거래소 시장은 양매도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 개선에 대한 부분들, 바닥을 딱 찍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막 이렇게 수급이 개선돼서 쫙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2008년도, 2009년도 때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고 나서도,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계속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추세가 형성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어쨌든 오늘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나마 이제 최근에 하루에 나오던 매도 물량 대비해서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만 이제 계속 좀 찝찝한 부분들이 오늘도 선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장 막판에 이렇게 또 던졌어요. 오늘도 장 막판에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 쪽에서. 그리고 이 부분들을 기관 쪽, 특히나 이 투신 쪽에서 매수를 또 그대로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이게 지금 물량을 외국인 쪽은 청산을 하고, 투신 쪽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 4월 달 시장을 반등으로 좀 보는 그런 구간들인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월 20일부터 투신 쪽은 대량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뭐 지금 지수 기준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한 20포인트 이상 올라간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외국인 쪽은 차익을 좀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미국 쪽에서도 재정 정책에 있어서 승인이 떨어졌죠. 그리고 난 이후에 중국 쪽, 그리고 유럽 쪽, 각자 경기 부양책을 대규모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은 싹 사라지셨고, 이 3월 달부터 시작된 이 급락 부분들, 여기에 따른 공포감이 이제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막 반등이 나와주는, 그것도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것 같아요.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변동성은 여전히 좀 동반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신용 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신용거래 어제도 상당히 많은 신용매물이 출회가 됐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시장의 상황 자체가 신용잔고 어제만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신용잔고가 단 하루 만에 지금 7천억이 넘는 그런 반대 매매가 좀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제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고객예탁금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건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반등에 좀 포인트를 맞춰두되 변동성을 좀 동반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한 그런 매수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낙폭과대로 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조금 비중을 좀 줄여서 밑에서 좀 다시 잡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수의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있어서 좀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유지를 해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변동성은 동반하면서 흘러가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이었으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해서 저희 배팅맨 일부와 함께하시면서 시장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저희가 배팅맨 일부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시장 보시면 일단 정재훈 전문위원이 저희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 속에서 금융주, 증권주 중에 몇 가지 종목 언급을 해드리면서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렸었죠. 기업은행,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몇 가지 종목 언급을 자주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업은행도 10% 넘게 올랐고 하나금융지주도 1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9%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재훈 전문위원 카톡방에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또 몇 분께서 남겨주셨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 이렇게 또 수익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는 그런 전문가니까 이 전문가에게 직접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활용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1611번, 1612번 문자 샵 0082번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첫 번째 상담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의 종목명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7632님, 부지런히 오늘도 빠르게 연락을 주셨어요. 현대공업 4,500원에 20%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첫 번째 종목인 만큼 바로 우리 전문가님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공업을 4,5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 정도의 하락폭을 좀 갖고 계실 거예요. 이 현대공업이 참 이 현대공업이 자동차 부품주로 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 섹터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이 꾸준하게 과거에는 좋았었어요. 근데 2016년도를 피크로 해서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 18년도에는 적자를 기록했고 작년 19년도는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고서 올해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폭이 좀 과도하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좀 더 반등의 구간을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부채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배당도 지금 2% 정도 배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올해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당 자산가치 6,600원대인데요. 지금 좀 싸죠, 주가가. 주가 수준 좀 싸게 돼 있어요. 4,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지고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 3,2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좀 반등을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종가는 2,600원대 형성을 했는데 그래도 3,200원까지 홀딩하면서 반등을 기대하자
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원 올라왔을 때 다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상담 또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RFHIC. RFHIC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9,700원에 100%에. 어머,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오늘 했어요. 비중 많이 삼고 계시니까 빨리 연결 좀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매수를 하셨어요? 네. 한 방에 빡! 예. 한 방에 빡! 네. 왜요? 너무 좋아 보이셨어요, 아버님? 뭐 전부 다 뭐 요즘 뭐 5G가 좋다고 사니까. 네. 일단 5G는 좋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니까. 네.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신 것 같은데 100%를 매수하셨으면. 네. 맞나요? 네. 그럼 손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손절요? 네. 만약에 빠진다라면 리스크 관리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9,500원 정도. 얼마요? 9,500원, 39,500원. 39,500원이요? 네. 아, 되게 손절을 되게 짧게 잡고 들어가셨네요? 아버님, 이거 내일 그러면 빠지면 39,500원 밑에서 출발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바로 손절하실 거예요, 아버님?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아버님. 네. 정말 손절 타이트한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은 이게 한 방에 살 그 시장이 아니에요, 아버님. 그렇지. 이거 한 방에 있다가 이게 엇박자 타버리게 되면 계좌 금방 까이거든요. 네. 아버님 딱 그 성향이에요. 이게 화끈하신 성격은 좋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 번 나눠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예. 네. 근데 아버님은 아시면서도 그냥 한 방 원샷 원킬로 그냥 싹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시장 빠지면 이거 빠져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39,500원 밑에서. 그러면 만약에 손절을 짧게 잡으셨단 말이에요. 39,500 1%도 안 되는 손절이에요. 그죠? 그러면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고 보셨어요? 45,000원. 아, 목표가는 45,000원. 이걸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100%는 좀 지금 좀 과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만 된다라고 하게 좀 여유 있게 끌고 가보세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100%이시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좀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에 내일 RFHIC가 네. 상승으로 하게 되면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고 지금은 수익보다도 리스크를 좀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손실이 어차피 약간 수익인데 뭐 세금 빼고 못 빼고 하게 되면 뭐 손실 권역인데 한 41,000원대 정도 가면 네. 좀 많이 챙겨놓고 나머지 좀 여유를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RFHC가 만약에 시장이 변덕이 부려갖고서 쭉 빠지면은 밑에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버님?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변동성 되게 클 거예요, 향후의 시장. 그럼 아버님 그렇게 100% 한꺼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셨어요? 이마트고요. 네. 13만원에 20%. 알겠습니다. 작년에 매수하신 것 같으니까 전망 봐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전에 한번 상담 받으셨던 것 같은데. 한참 오래됐죠. 아니, 그거를 그냥 저는요. 그냥 이렇게 장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네. 그냥 매도를 해버릴까.
팔아버려가지고 그냥 현금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까? 네. 그래서 전화를 또 드렸어요. 어머니. 근데 뭐 다른 건 또 많이 빠졌는데 이건 또 그냥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아유, 안 빠진 게 땡큐죠, 어머니? 그러니까. 어? 남들은 막 3, 40%씩 빠졌는데. 그래서 그냥 한 5천 원, 4, 5천 원만 올라서 한 11만 원 정도 가면 다 그냥 팔아버릴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다 그냥 속 시끄러우니까? 예. 그럼 주식 안 하실 거예요, 앞으로 어머니? 그래서 한 2, 3개월 있다가 하려고요. 아이고, 2, 3개월 뒤면 바닥 나온대요? 아니, 이제 좀 상황 좀 봐가면서 요새는 막 머리가 너무 아파. 어머니 주식 그 경험이 오래되셨어요, 혹시? 올해는 안 됐어요. 올해 안 되셨어요? 이제 한 3, 4년 정도. 3, 4년 정도? 네. 어머니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려볼게요. 예, 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예요, 이게. 예. 어머니, 만약에요, 어머니. 만약에 예. 화면 보이시죠? 예. 지금 구간이요, 만약에 지금 구간이. 예. 여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예. 어머니, 그럼 어머니 주식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쏙 빠졌으니까. 여기, 여기예요, 여기. 여기. 그래도 나이도 많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아주 머리가 아파서 그냥 손해보고 조금 그냥 한 가을이 나올까. 그 선생님한테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뭐 그냥 이거는 그냥 한 11만 원이라도 갈래나 싶어서 전화드려서 아니 마음먹은 거는 딱 한 11만 원만 가면은 그냥 팔아 없애버리려고 그래 팔고 안 하려고 한동안 주식 안 하실 거예요? 주식 평생 안 하실 거면 그냥 팔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럼 찬성. 네 그럼 찬성. 그거 있는 예. 건 다 탈탈 몰아가지고 주식 계좌에 있는 거 다 빼가지고요. 예. 절대 주식하지 마시고 아니 주식도 그냥 은행에만 딱 넣어둘 거면 찬성. 그렇게 예. 하시려면 파세요. 예. 어머니. 그렇게 하시려면 파시고 예. 그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참으세요, 어머니. 예. 그게 더 나니까 예.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나마 이마트는 덜 빠진 거예요. 그죠, 어머니? 그렇죠. 다른 거는 다 반토막 난 게 많은데 이건 좀 덜 빠진 편이죠. 어머니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만큼 이거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보면 지수가 네.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예. 이렇게 방치시켜 놓을 생각구를 하셔도 괜찮아요. 예. 대신 이제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있는 것만 내버려 두시고 차라리 그때 11만 원만 올라가게 되면 싹 다 매도를 하고 한 몇 예. 개월 있다 가을이나 이때 되면 뭐 괜찮아지면 예. 다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죠? 예. TV 끄시고 증권방송 보지 마시고 그냥 잊고 지내셨다가 가을에 열어보세요. 차라리. 아, 팔지 말고 그냥 놔뒀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상담 끝난 다음에 TV 끄시고 예. HTS 끄고 경제방송 보지 마세요. 예. 그리고 가을에 다시 열어보세요. 그게 훨씬 낫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TV 꺼요, 이제. 성토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열심히 보고 있어요. 8시만 되면 꼭 봐요, 선생님. 방금. 보지 마시라고요. 꺼시라고요. 이제 안 볼게요, 이제. 꺼요, 알겠습니다. 이제. 안녕, 예. 어머니. 예. 네. 그 대신 가을에 다시 저희 방송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마트 계속 가을까지 들고 가시면서 좀 버텨보자라는 답변을 드렸으니까요. 꾹 참으시고 그래도 그때는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이어갈 건데 7162님이 한국콜마 봐드릴게요. 48,200원에 15%입니다. 이 종목이야말로 정말 힘든 종목이잖아요. 나 이거 한국콜마 왜 빠지는지 모르겠네요.
시장이 나 안 좋으니까 이게 다 밀린 거예요,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실적도 올해 예상치가 1,400억 정도 예상을 하네요. 작년 대비 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좀 서서히 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국과 중국 쪽이 해서 이제 합동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관중을 없는 상태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를 하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면서 온라인 쪽부터 이제 한한령이 좀 서서히 해소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게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로 인해서 수출에 대한 수출길도 막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한국 콜마뿐만 아니라 전 산업 자체가 다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포커스를 보게 되면 중국은 우한 쪽을 개방을 한다고 그러죠, 이제? 통제를 해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신감이에요, 중국 쪽은. 그렇죠? 한국도 감소 추세에 있었죠? 입국자 수를 포함해서 오늘 한 100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입국자 수, 그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를 제외하게 되면 5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도 어느 정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 쪽에 있어서 대규모 뭐 소비적 촉진이라든가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걸 쓸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러면 한국 콜마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지금은 매도할 자리 때는 아니다라는 거 그 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힘드시겠지만 좀 더 버텨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콜마 역시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자라는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종목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시장 올라올 때까지 저희 함께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종목 고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연락 주시면은 지금 바로 정재원 전문위원과 상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코리아 서킷이요. 코리아 서킷을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12,000원대에 가지고 있다가 뭐 5%씩 5%씩 해가지고 불알 매수를 했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급등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좀 물타기를 좀 하려고 재매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 어제하고 오늘하고 너무 급반등을 해버리니까 혹시 그 물타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눌림목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되면 좀 가능한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12% 넘게 올랐는데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800원에 네. 예, 지금 현재 비중은 약 한 18% 20% 정도 됩니다. 20%로 일단 좀 접수를 해드릴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답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코리아 서킷이 많이 빠졌어요. 네. 사실 뭐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올해 그 실적 전망이 꽤나 밝았었어요. 주가가 좀 밀려 내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휴대폰 부분들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판매 둔화 이런 저런 것들이 좀 겹쳤었어요. 네. 그러다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8%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연말이나 내년까지도 봤습니다. 연말이나 내년까지 보신다고요? 예, 예. 연말이나 내년까지 보게 되면 좀 확인을 하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일봉을 굳이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월봉 차트 보게 되면 월봉 차트는 지금 크게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 저점 추세 때에 하단 자리 때까지 밀렸잖아요. 네. 그죠? 그 자리 때가 뭐 5,000원대 초반 자리 때네요. 네.
그 5,000원대 초반자리 때까지 밀렸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매수를 하는 부분들보다도 좀 확인을 과정을 거치는 그런 모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그냥 관망이에요. 내년도까지 끌고 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저점 자리 때가 5,000원 부근이었었잖아요. 요 언저리 때까지 다시 한번 눌릴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지지되는 타이밍을 보고 매수를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에서 이제 매수는 예측 매수보다는 확인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주고 사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5주선에 대한 방향성이 돌아간다든가 혹은 뭐 일봉상의 21선이 돌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뭐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을 때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돌려 세운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보이게 된다라면 뭐 한 8,000원짜리 대에서 이 정도? 8,000원에서 한 5,000원대 중후반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 이하권역으로 내려왔을 때에 오히려 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처럼 급반등이 내일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8,000원짜리 대를 만약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신규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주식 수량을 늘려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내일도 많이 급반등을 하면. 연속 3일 동안 그렇게 급반등을 하는. 그렇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고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한번 예를 들어서 뭐 20%가 20% 2,00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뭐 500주를 줄이든가 1,000주를 줄였다가 그리고 다시 눌림목이 오게 된 7,000원 초반 이하 권역부터는 그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주식 수량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단가는 낮출 수가 있고 저는 추가 매수는 추후고 나중 일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을 가지고 좀 조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내일도 강한 반등이 나오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전화 주셨네요. 어떤 종목? 다 보기엔 계속 봐요. 그래서 하도 빠져서 겁이 나서 나오고 그 상담 보기만 했어요. 잘하셨어요.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종목 때문에 어제 오늘 조금 올라와서. 저 가진능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어떤 종목이 이렇게 좀 올라왔나요, 오늘? 만도요. 만도,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2,740원. 27,040원. 27,040원에 비중 얼마나 실으셨어요? 10%. 알겠습니다. 오늘 급등 나왔네요. 좀 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 이거 만도 신규로 들어가신 거네요?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뭐 기간이 얼마 안 돼도 뭐 3월 중순경에 들어가셨네. 왜 들어가셨어요? 많이 빠져서 들어가셨죠? 워낙 많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어느 정도 또 이게 숙지면은 한번 3만 5천까지 올라가겠나 싶어서 그럼 뛰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급락이 나버렸어요. 제가 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나고 빠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욕은 안 하셨어요, 아버님? 욕할 때만 더 잘못이죠, 뭐. 욕이 나오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 가족을 욕은 안 해요. 아, 그러세요? 예. 아, 아버님 그래도 점잖으시네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온갖 욕은 다 나왔을 거예요. 일단 지금 이게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자동차 부품주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부분들에서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좋아요. 근데 이게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싹 다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올해 자동차 판매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감소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예. 자동차 쪽에 있어요, 감소폭이. 예. 그러한 예. 부분들이라 이 부품주들도 영향을 좀 받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중국 쪽에 한창 막 코로나 확진자 수가 높고 예. 폐쇄하면서 부품 조달도 어렵다 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우선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아버님. 예. 반등을 한 2만 3천 원대 정도까지 기다려보시고요. 예. 예,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목소리도 호탕하신 우리 시청자님. 아주 성격도 참 좋으시네요. 종목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고요. 9770님의 동아 엘텍 봐드릴게요. 8,000원에 50%를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50%이기 때문에 좀 빨리 봐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디스플레이 관련주예요. 지금 이거 보게 되면 올해 실적도 괜찮았어요. 뭐 좀 역성장을 했지만 근데 내년도 20년도에 좀 전망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증착비 부분들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게 되면 크게 수주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네요. 많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많이 빠져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50% 비중이신데 이거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갖게 된다라면 아마 6,000원대 중후반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한 6,300원에서 6,500원 뭐 요 정도가 오게 되면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300원에서 6,500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는 일단 비중을 좀 일부 줄여놓고 살펴보자라고 하니까요. 가격적인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의 투자 팁 들어보러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의 투자 팁 강의를 챙겨가실 수 있는 시간이네요. 일단은 오늘도 또 PPT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준비를 해오셨다라고 들었는데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뭐 별거 없고요. 지금 그 보면 오늘 오픈 채팅방에 좀 보니까 수급에 대한 개선 부분들, 뭐 이게 다시 또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들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근데 아까 그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거 2008년에서 2009년도 때 바닥을 치고 나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차트를 좀 잠깐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브프라임 당시 때를 보게 되면 이 바닥이 2008년 10월경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바닥을 만들어가는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때에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와 매도는 반복됐었어요. 그러면서 추세를 살리기 시작하는 이 시기 때부터 즉 3월 이후에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시작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매도에 대한 규모가 점차적으로 좀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위험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요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큰 그런 구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첫 번째는 유가예요. 유가고 우측에는 종합 주가 지수예요. 유가가 이 과거에 서브프라임 당시에 급락이 나왔을 때
급락이 나왔을 때 유가도 같이 급락이 나왔었어요. 이 이유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었었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오면서 유가도 급락이 나왔어요. 여기서 뭐 20불을 하회 안에 뭐 안에 뭐 0불 때까지 간에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는 뭐 안에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더 빠져봤자 뭐 20%를 깨봤자 얼마나 깰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유가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미국 쪽에서 일단 개입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등이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과거에는 구리 가격까지도 같이 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이 활동을 재개하는 시간 보게 되면은 구리에 대한 수요가 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보다 일단은 유가적인 부분들을 반등이 나와주는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은 HTS 보게 되면 쉽게 나오잖아요. 유가도 쉽게 볼 수 있고. 근데 보게 되면 검정색 선이 환율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코스피 지수예요. 환율하고 지수는 역의 관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이 나오니까 지수는 급락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면서 환율은 급락이 나왔죠. 자, 이 얘기는 통화수합 얘기가 나오면서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미국 쪽에 있어서의 재정정책을 일단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밀렸었고 또 하나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하겠다 이러한 얘기 부분들 때문에 빠졌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재정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겠죠. 그러면서 좀 시장에 잠시 안정을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통화수합을 맺고 난 이후에는 다음 주 정도부터는 시장에 좀 개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원달러 환율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좀 빨리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원화에 대한 강세가 좀 더 안정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안정을 찾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에 대한 전환?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음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변동성 지수예요. 변동성, 빅스 지수를 변동성 지수라고 해요. 그리고 우측은 종합주가 지수예요. 역의 관계죠. 변동성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면 지수는 급락이 나와요. 그죠? 근데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급락이 나왔다가 아래꼬리를 달고서 양봉으로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요게 좀 찝찝해요. 요게. 이 하루 사이에 이 길게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딱 빠진 게 이왕 밀릴 거면 쭉 빠져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게 조금 찝찝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빅스 지수가 쭉 밀린다라는 얘기는 변동성이 이제 서서히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변동성이 다 끝났다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서서히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꾸준하게 하향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여전히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빅스 지수 봐야 되죠. 원달러 환율 봐야 되죠. 유가 봐야 돼요. 이건 다 HTS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시장 그 메인 화면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삼성전자 얘기 많이 하세요. 삼성전자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 시초가에 매도를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아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우리 얘기하고 얼마에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를 하고 단타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근 이 한 달 사이에 이 급락으로 인해서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종목상담하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했다고.
그럴 정도로 멘탈이 막 흔들리고 해요. 깨지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요. 자, 이게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는 1998년 국가 부도 외환위기 당시에요. 이때 PBR이 0.62배입니다. 0.62배. 98년도 9월 달 한 번 더 밀렸을 때 0.7배. 98년도 10월 달 0.8배. 그리고 IT 버블 2001년도에 0.8배. 2003년도 카드 사태 때 0.8배. 2008년 서브프라임 당시 때 0.71배. 자산 가치 기준으로 0.71배예요. 근데 한국 시장 PBR 0.59배까지 빠졌습니다. 부도나나요? 아닙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얘기는 부도 났으니까 한 거겠죠?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IMF의 저점, 이때 당시라면 또는 이 카드 사태 때 이 저점이라면 또는 이때가 지금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식을 사서 길게 가져가시겠습니까? 짧게 김민재 앵커처럼 치고받고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때문에 투자 성향 바뀌었잖아요. 됐고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민재 앵커님이 저렇게 생각을 바꾼 거 정말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싸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고배당주 사셔라. 왜냐하면 성장 섹터하고 고배당주하고 구분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배당주 몇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주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은행주가 망할 수가 없는데 한국의 금리는 적금 해봤자 한 1.5 나오나요? 2% 나오나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주가 빠진 거 보니까 고배당 10%가 넘는 고배당을 주는 게 널렸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도 했거든요.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으면 한 은행 금리 뭐 따져봐야 최저로 볼 수 있는 게 한 2.7? 뭐 이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1억 대출 받아서 2.7% 만기에 다 일시상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차라리 그 대출받은 은행의 주식을 사게 되면 10%가 나오는데 그걸로 배당받아갖고서 수익,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갚아버리면 어떨까?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물론 빚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많이 싸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은행으로 적금 드시는 거 있으면 그거 당장 해약하셔가지고 그 적금 넣는 은행의 주식을 사셔라. 그러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보지 마세요. 시장 싸요. 최저 수준 0.59배였습니다. 고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군들 보면 두산, 하나손해보험, 천일고속, 신풍제지, 금호산업, 쌍용양에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부분들 산업재 쪽 섹터 빼고 실적 부분들 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조건 검색식에 여러분들 HTS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내일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내일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유가 반등 여부와 환율 체크는 필수적이고 거기에다가 빅스 지수 검토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팁과 함께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들 몇 가지 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투자에 유익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마지막에 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알려드렸는데 내일 물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 드릴 거지만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재원 전문가 카톡방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검색
예약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는 배트맨 1부가 아니라 주말이니까 정재훈 전문위원 유튜브에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그럼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